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젊은 엄마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젊은 엄마들에게 이 동영상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결혼할 예비 부부들,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내 아이들을 어떻게 귀하고 또 훌륭하게 키울 것인가, 이걸 명리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한번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엄마, 아빠 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도 성향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아들은, 어떤 자녀는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 있고 모든 걸 잘하는 아이가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고 있어요. 문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쩌면 저렇게 성격과 행동이 다르냐? 이런 건 그냥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자, 그러면 그러한 사례들이, 그러한 특성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명리에서 십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간,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여기에서 태어날 때 사주들, 제가 한번 사주를 한번 좀 적어 볼게요. 기사. 자, 이 사주를 제가 지금 잠깐 두 개를 풀어봤습니다. 이게 사주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도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한 아이는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천간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어떤 거냐, 각자의 특성이 다른데, 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양, 이렇게. 갑병무경임, 이렇게 양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특성들은 뭐냐? 보편적으로 자기중심이 강해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힘 자체가 양성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반면에 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참모근성이에요. 오히려 주변을 이렇게 자기가 좀 희생하면서도 주변과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시 뭐냐? 이 목이라는 것은 갑과 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뭔가 나무는 파헤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뭔가를 비춰주려고 해요. 비춰준다는 거예요. 토는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중용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금은 뭔가 자기가 강력하게 제압과 제어를 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수는 누군가를 이렇게 키워주고 희생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도 아이가 태어날 때 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 경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10명 아이가 태어나면 똑같은 아이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10분의 1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사이에서 아이를 10명 태어나면 이 갑을 갖고 태어났을 첫째 아이가 또다시 갑을 갖고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1이에요. 10명 나와야 그 중에 한 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확률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명, 3명 나면 거의 다 골고루 나올 수밖에 없다. 확률상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특성들이 다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요즘은 한 명이나 두 명을 낳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키워나갔을 때 가장 효과가 뛰어날 것이다. 갑을 갖고 태어난 사람과 경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아이를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 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주들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 보면 여기는 을을 갖고 태어났어요. 을.
나무 중에서도 또 음의 나무예요. 꽃의 비유가 됩니다. 꽃. 꽃은 살짝만 스크래치 뭔가를 강하게 하면 뭐냐? 그냥 부러져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희망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희망적인 말로 키워야 이 아이가 꽃이 활짝 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나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태양을 갖고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무는 태양을 쫓아가니까. 태양을 쫓아서 여기에서 빛을 발휘하는 것은 뭐냐? 화려하게 꽃을 핀다는 거예요. 꽃을 핀다는 것은 좋은 결실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을을 갖고 태어난 이 화초에게 강하게 여기를 교육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교육을 시키고 학원을 다니라 확 하게 된다면 이 아이는 힘들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은 뭐냐면 금입니다. 고철이에요. 고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키는 게 좋냐? 얘와 반대예요. 고철은 막 녹이하거든요. 불로 녹이고 강하게 두드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이가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면 공부하는 아이들 확률적으로 보면 7에서 8% 정도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그냥 쭉쭉쭉쭉 알아서 해요. 이 정도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하면 10%에서 한 13% 정도는 뭐냐? 부단히 이제 노력을 하죠. 이 상위권을 올라가려고. 부단히 여기에서 노력하는 층들이 10에서 한13%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20%가 관망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하고 나머지 여기는 40에서 45%는 거의 담을 쌓고 살아가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가 있고 여기에 속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밑에 아이에 속하는 아이가 있을 때 선천적으로 공부에 대한 기운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이런 아이가 을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막 학원 다녀서 공부하라, 공부하라고, 이 아이에게 윽박 지르게 된다면, 이 아이는 공부도 안할 것이요. 나중에는 부모하고 늘 대립과 싸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늘 쫑코를 먹었기 때문에 위축된 아이로 커갈 수밖에 없다. 그럼 밖에서 뭐냐? 자기 길을 펼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못 펼치면 뭐냐? 자기의 주권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늘 부정적이고 아니면 폭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의 태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게 좋냐? 그러면 분명히 이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 특성이 있겠죠. 굉장히 좋은 또 특성을 갖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이두 아이를 전부 다 그냥 집단을 이 안으로 집어넣고 공부를 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아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명리는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담하려고 하면 보통 20년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조금만 이건 어느 정도 한 5, 6개월만 공부해서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어떤 오행을 갖고 태어났구나. 내 남편이 어떤 오행을 갖고 태어났구나. 이 흐름만 알아도 굉장히 수월하게 도움을 줄수 있고 대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젊은 엄마 사이에서 이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뭐라고 해도 그냥 거의 귀똥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싫은 소리, 힘든 소리 해도 뭐냐, 그냥 하라, 엄마 뭐라고 해도 끄떡 안 해. 왜? 쇳덩어리니까. 이런 애들은 뭐냐면 강력하게 해야겠죠. 더 오히려 강력하게. 근데 이런 아이는 뭐라고 하면 바로 그냥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오히려 더 하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를 키우게 될때 이것만 알게 된다 해도 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케어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은 건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하나 좋은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아이의 기운 자체는 굉장히 살아납니다. 금은 두드리라 그랬거든. 불로 녹이고 두드리라. 두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얘가 물만 주면은 굉장히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의 태생들은 강하게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어필하고, 그 다음에 당근을 주고, 채찍과 당근이 통하는 아이예요, 얘는요. 강하게 채찍을 가하고 당근을 주는 거죠, 당근. 근데 이런 아이는 채찍하고 당근을 주면 당근만 먹어요. 그리고 채찍할 때는 얼른 안아버립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이때는 뭐냐면 당근만 먹고 이 채찍 들어올 때는 뭐냐? 하는 신용만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막 공부하는 신용, 뭐 하는 신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결국 나중에는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을목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냥 1년 12달 무조건 칭찬으로서 가야줘야 돼요. 왜? 화초는 항상 빛을 필요로 하니까 1년 12달.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반드시 밝게 갑니다. 반드시 가요. 이런 아이가 처음에는 을목이니까 자기 고집대로 나가겠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영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긴 끝까지 태양을 입고 사랑을 가지고 여기는 지켜봐주고 덕담해주고 잘했다, 괜찮다, 칭찬을 하게 주면 얘는 반드시 꽃을 피워요. 음성적으로라도 꽃이 핍니다. 태양이 들어와서 태양과 화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칭찬해서 키워줄 수도 있고, 설령 이렇게 해도 안 먹혀요. 잘안 먹혀도 그래도 계속해서 그건 뭐냐? 다시 달빛 갖고 해줬단 말이에요. 달빛은 온실을 이야기합니다. 온실을. 온실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실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건 비용이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럼 뭐냐? 이 말은 노력과 수고를 해서 그래도 이 꽃을 결국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 주는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네가 오빠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 하냐? 이렇게 하면 이런 교육은 이 아이에게는 가장 금기시하는 말입니다. 해서는 안될 말이에요. 왜? 이 아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이 아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 얼마나 교육열 요즘 높습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중요한 것은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정말 잘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고 키울 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똑같은 공간에 집어넣고 학원 집어넣고 막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조금 예를 들면 하면은 금방 왜 공부하느냐, 뭐 하냐, 이렇게 또이 아이를 타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교육은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특성에 맡겨라. 만약에 화를 갖고 태어났다. 토를 가지고 왔다. 다 고유의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특성에 맞춰서 하게 되면 가장 자연스럽다. 왜? 자연이니까. 자연이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키워라 이걸 이야기 준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것은 다시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런 사주가 어른이 됐습니다. 내 신랑이에요. 궁합을 보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궁합을 과연 누가 잘 보느냐 이걸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또 궁합을 보고 결혼했는데 전혀 말도 안 되게 우린 좋지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궁합 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가 궁합을 다 보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일 뿐이에요. 자, 이런 사주에서 서로 부부가 만약 만나게 됐다. 이게 만약에 남자고 이게 만약에 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둘이 만약에 결혼하게 됐다 그러면 뭐냐? 여기도 화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필요해요. 얘를 갖고 얘를 금을 녹여줘야 하니까 여기도 화가 필요해요. 태양이니까, 나무니까 태양.
이렇게 만날 때는 공통분모로 이게 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왜? 전부 다 화가 피었는데 둘을 화가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이 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아내가 적당하게 바가지를 긁어도 괜찮아요. 바가지를 긁고 당근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랑이 결혼하고 보니까 완전 을목이야. 그러면 이건 많이 싸우거든요. 더군다나 남자는 50대 가면은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여성화돼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50대 넘으면 정말 그냥 조용하게 투명 인간처럼 갑니다. 그러면 이때 늘 이제 싸워야겠죠. 자, 남편이 을목을 갖고 태어나다 이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을목에게는 뭐냐? 태양빛으로서 이렇게 해줄 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잘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태양빛을 갖고 계속 희망이죠. 태양은 희망이고 긍정이에요. 희망과 긍정적인 말을 계속 넣어줄 때 결국 을목이 꽃을 피고 자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냐. 교육에 대해서 잠시 아이들, 제가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이걸 지금 제가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젊은 엄마들, 아이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또 사회 그 능력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쉽습니다. 이 정도 기본적인 공부는 6개월만 해도 완전히 마스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만 알아도 평생 내가 내 자녀만큼은 나의 신랑만큼은 내가 현모 양처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장 잘 케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